선산에게 1급을 강의하게 될 정창화입니다. 첫 번째는요,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 회계의 기초 파트는 회계 2급 학습을 하지 않는 사용자하고, 또 회계 기초가 부족한 사용자를 위해서 만든 그런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기초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스킵하시고요, 통과하시고 다음부터 제2장부터 학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의 뜻. 회계라 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산의 늘어나고 줄어든 것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여, 일정한 원리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얻어진 유용한 회계 정보를 이해 관계자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가 됩니다. 좀 약간 쉽게 말해 볼까요? 회계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이 물건을 사고 팔면 재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써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꼭,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사람이 꼭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물어볼 수 있고, 뭐, 어려운 거, 뭐, 모를 때마다 물어봐야 되니까. 누구나 봐도 알수 있는 그 원리,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말하면 회계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정보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이제 전달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까지 됐으니까 모든 목적을 마친 거죠. 이를 회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주로 보냐면, 그 이해 관계자는 경영자, 출자자, 채권자, 종업원, 국가, 즉 정부, 거래처, 고객들이 보게 됩니다. 경영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 방침하고 투자 능력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출자자들은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상황이라든가, 또는 수익 비용의 그 경영 성과의 상황을 보고 투자 위험이나 투자 수익을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국가 정부는 과세해야 될 금액, 내야 될 세금, 그런 자료를 사용하고요. 따라서 자료 제공이 돼야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정보를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회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회계는 기업 외부 이해 관계자인 주주, 채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갔냐면, 거래가 발생되면 그것을 회계장부에다 기록하는데, 그 내용은 매우 정확하고 객관적이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된 것을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만든 그 보고서를 외부에다가 보고하거든요. 회계의 목적이, 이게 내용이 나오죠. 예. 회계의 목적에 나와 있는 그 회계는 재무회계를 주로 말해요. 따라서 회계 공부를 처음 한다 그러면 재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것을 외부에다 보고하는 거죠. 관리회계는 좀 달라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에서만 볼 겁니다. 재무회계가 물건 사고 판 것, 그걸 기록했다면, 관리회계는 그 물건 사고 팔다 보니까 거래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발생된 거예요. 물건 주문 오면 팔고 또 주문 오면 팔고 이렇게 했는데, 물건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거래가 막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보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팔지 말아야 되는 물건도 팔게 되고, 그래서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필요 이상의 손실도 발생되고, 이런 일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리 어떻게 운영할지 예산, 즉 계획을 짜고, 그걸 누가 집행하고 누가 책임져야 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관리 회계입니다. 그런 내용은 외부로 보고할 수 없죠. 외부로 보고하는 거는 실제 거래가 발생된 것만 보고하고요. 그게 정확하니까 보고해도 타당성이 있지만, 이 관리회계 내용은 우리가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갈지 그 예산 등을 짠 것이므로 보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회계죠. 따라서 기업들은 재무회계를 반드시 다 해야 되지만 관리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면 더 좋다 이런 거죠.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2번 관리회계는. 세 번째 원가회계는 뭐냐면요. 원가회계는 크게 보면 관리회계에 속하는 거지만 좀더 세분해서 보면은 따로 원가회계라는 파트로 나옵니다. 원가회계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 그걸 기록한 회계입니다. 제조업자하고 건설업자가 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 아니다. 그리고 원가회계를 하지 않아요. 자, 세무회계는 국가에 내야 될그 세금과 관계돼서 그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이제 세무회계라고 그래요. 시험에서 나오는 파트는 회계 1급에서는 1번 재무회계와 3번 원가회계만 나오므로 이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기하고 회계의 뜻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는 장부에 기입하다를 줄인 말입니다. 장부에 부자고요. 기입하다의 기자를 따서 부기라고 합니다. 일단 거래가 발생되면 일정한 원리원칙,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장부에다 써요. 이를 부기를 합니다. 그럼 회계는 뭐냐? 이게 부기가 된그 결과물을 가져다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분을 해요. 쉽게 식별 측정할 수 있도록 구분을 시키고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식회사다 그러면 주주총회를 해서 이제 보고를 하거든요. 또는 뭐 신문에다 공시를 해서 보고를 하고 또는 이렇게 게시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과정까지를 회계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의 기본은 장부의 기입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부기가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이 되는 거고 따라서 부기는 회계 일부분에 속하는 거죠. 회계라고 하면 이제 부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기만 하면 장부에 쓴다는 것만 말하는 겁니다. 부기의 종류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또는 이용자의 영리성 의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한 번만 혹시 기재를 한다라고 그런다면 금액을 한 번만 기재한다면 한 곳에다 몰아서 금액을 기재한다면 단식부기라고 그러고요. 이 단식은 이제 한 곳을 말하고요. 복식은 두 곳을 말하는데 금액을 두 곳, 회계 용어에서 차변 대변이라고 그러는데 두 곳에다 나눠서 기재를 한다면 이제 복식부기라고 그럽니다. 단식부기, 복식부기를 부기라는 용어를 갈수록 쓰지 않기 때문에 단식회계, 복식회계라고도 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 10만 원어치를 사왔다. 직원이 먹을 쌀이에요. 회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걸 쌀 10만 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를 보니까 뭐 불완전하다, 원리원칙이 없다, 자기 마음대로 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노트에다 메모하는 것들 다 단식부기입니다. 그 사람이 와야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있죠.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원칙이 있고요. 따라서 그 원리원칙 기준에 따라서 적는 건데 그 기준의 자리가 이제 두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쌀 10만 원을 사오고 이게 직원이 먹을 쌀이다 그러면 누구나 알수 있는 이름 복리후생비. 이쌀 사왔을 때쌀 써놓으면 직원이 먹을 건지 접대할 건지 뭐 기부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가 먼저 잘못됐죠. 그래서 그 회계 기준에 보면 그런 경우 직원이 먹을 쌀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쌀 10만 원 써놓고 뭐 주고 사왔는지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현금 주고 사온 건지 외상으로 사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복식부기에서는 반드시 그걸 현금 주고 사왔다면 현금, 외상으로 사왔다면 외상과 관계돼서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똑같은 금액을 쓸때그 장부 왼쪽에다 한번 쓰고 또 오른쪽에다 한번 쓰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식부기는 이렇게 쓰면 오류가 발생하면 이게 1,000원이 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몰라요. 근데 복식부기는 양쪽에 금액이 틀리죠. 그래서 차변이 틀렸구나, 왼쪽이 틀렸구나 이렇게 딱 고칠 수 있어요. 복식부기는 그 금액을 쓰는 자리를 두 자리를 만들고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두번 금액을 쓰니까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이 나가면 출금, 오른쪽에다 써요,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 이렇게 차변에다 씁니다. 이 자리를 회계 용어로 차변이라고 그러고, 이걸 대변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모든 회계 장부에는 차변과 대변 쓰는 자리가 있어요. 참고로 잔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자리고요. 그러면 쌀을 사오고 현금 나갔다 그러면 현금 나간 거는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 오른쪽 출금 대변에다 써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쌀의 이름이 이제 복리후생비거든요. 만약에 그쌀 사왔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장부를 꺼내서 그거 직원들이 먹을 공장에서 쓸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쓸 거다 그러면 이 금액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고요. 차변란에다 10만 원 쓰게 돼요. 잘 보니까 왼쪽에 10만 원 쓰고 여기 복리후생비 장부 왼쪽에 썼죠? 그럼 현금 출납장 장부 오른쪽에다 10만 원 썼잖아요. 그래서 그두 개의 금액이 항상 똑같이 썼기 때문에 혹시 금액 중에서 하나가 잘못되면 그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어서 1494년에 나온 방법이고요. 회사에서는 이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장부에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장부는 이제 복식부기록 되기 때문에 이 복식부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물에 따라서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거다.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기록물이면 영리부기고요. 비영리 단체 거다. 그러면 이제 비영리부기가 됩니다. 우리가 학습을 할때 영리회사의 복식부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것인데 복식 방식으로 기록할 거예요. 즉 차변과 대변,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 장부를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영리부기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계 단위, 회계연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는 기록 계산을 위한 장소적 범위를 회계 단위라고 그러는데 좀 쉬운 말로 하면 회사가 있어야지 거래를 발생시키죠. 즉 회사가 물건을 사고 팔아야지 그 사고 판 것을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그 회사가 있는 곳, 그 거래를 발생시키는 그 곳을 회계 단위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한 기업은 하나의 회계 단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회사가 좀 사업이 잘 돼서 본점 있고 지점 있고 본사 있고 공장 있고 그런다면 본점 거 따로, 지점 거 따로, 본사 거 따로, 공장 거 따로, 따로따로 다 거래를 기록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회사일 경우에는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회계 단위라면 회계 연도라 하면 회사가 발생시키는 그 거래를 기록해야 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기록해야 되는 기간이니까 시간적 범위라고 그래요.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상법에 1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단가 같은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대부분 회사가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설정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편해요. 즉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3월 1일로 잡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2월 28일까지가 되겠죠. 2월 29일이나 2월 28일까지가. 근데 실제 그거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마감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회계 기간을 1년으로 줬냐면 1년으로 안 주면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거래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나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국가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돈 얼마 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저 회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경영자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긴 하겠지만 세밀하게는 잘 모르니까 경영 방침을 세우거나 그럴 때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일단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조건 때문에요, 기간이. 1월 1일을 기초라고 하고 12월 31일을 기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업은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을 정기라고 그러고 올해를 단기, 내년을 차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더 배우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다섯 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그러는데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혹시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호시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호시킨다는 말은 넘긴다는 말인데요. 작년에 거래한 거는 보고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다음 연도도 이어서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로 넘어와요. 작년 게 올해로 넘어오면 정기유효라 그러고 올해 결산이 끝나고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있다. 그럼 내년으로 넘겨서 계속 사업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남아있는 잔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차기유효라 그럽니다. 회사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를 후기라고 하지 않아요. 후기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차기라는 용어가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